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늘 일을 하셨지만 하루 중에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곳에 로마인들이 살고 있고 재상이 살고 있고 학자들이 살고 있고 부자들이 살고 있고 상층사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루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한 오리쯤 밖에 나가면 베다니가 있는데 이 베다니는 가난한 촌입니다. 이 가난하고 소외된 촌에 가서 언제나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그 자식들 중에 언제나 약하고 못난 자식 집에 가서 같이 있습니다. 제가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추운 겨울에 담요 한 장 덮어서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며느리가 이 따끈한 차를 끓여서 오는데 보니 며느리는 아주 옷 입은 맵새를 구워서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이렇게 와 있냐? 그 며느리가 한 말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보고 명령해서 집에 좀 이렇게 하십시오. 세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큰 집이고 둘째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큰 집에도 어머니 방이 있고 작은 집에도 어머니 방을 해놨는데 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도 주무시지 않고 둘째 집에도 주무시지 않고 막내 집에 가서 주집을 떨면서 계시고 담요를 덮어쓰고 여기 와서 벌벌 떨고 이러니 이 민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 말 들어보세요. 우리 큰아들은 잘 살아요. 둘째 아들도 잘 살아요. 막내 이놈은 술 먹고 돌아다니며 온갖 잡기도 하고 처자가 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판잣집에 살아요. 그러니 내가 큰 집에 아들에 가서 집에 누워 자도 조금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둘째 아들 집에 가 있어도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막내 집에 가 있다가 그것도 있기가 불편하니까 여기 교회 와서 담요 덮어 쓰고 밤새도록 막내를 회개시키고 올바른 사양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어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 주책이다 주책이야. 이 큰아들 집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서 오고 따끈한 차를 끓여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되겠는가. 기도를 하더라도 큰 집에 가서 잘 주무시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안 그러면 둘째 가지. 왜 술 먹고 잡기하는 막내 아들 때문에 목을 내걸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보더니만 목사님 아직 목사님 장가 안 갔지요. 내가 그때 27살인가 됐는데 제가 서른에 결혼했으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 그럴 거예요. 장에 가서 자식 낳아보세요. 그러면 내 심정을 알 겁니다. 그 이후로 저도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셋 중에 언제나 못난 놈이 마음에 날 마음에 짐이 되거든요. 잘난 애들은 잘나서 감사합니다. 못난 애는 저거 잘 살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못난 애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잘 사는 자식은 잘 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 마음은 늘 못 사는 자식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심정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님께서 얼마나 호사스럽게 대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잘 주무시고 사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만 주무실 때는 오리길을 나와서 못 사는 사람 빈민들이 모여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데 그 베다니에도 어지간한 집에 가지 않고 일찌감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새 남매가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곳에 구차스럽게 주님께서 언제나 계셨습니다. 이거는 보면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못난 자식 어찌한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려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형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멀리 계시는데 아 나사로가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열이 펄펄 나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이 놀라서 오라버니를 방에 누이고 손발을 만져주고 물수건을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동리 의원을 불러다가 진찰을 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다 와서 고개를 흔들면서 당신 오라버니 살지 못해요. 우리도 그 병명을 알지 못해. 그러면 급성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어찌할 도리가. 그래서 마르다가 빨리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겠으니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발빠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들고 예수님께로 뛰어가게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오라버니 곁에서 두 여동생이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오라버니는 혼수 상태에 들어지고 열이 펄펄 흐르더니만 그 다음에는 숨을 그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풍지 소리만 나도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동리 개만 지어도 예수님 오신 줄 알고 뛰어나가서 목을 학같이 벗고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곧장 염을 해서 관송에 넣어서 굴로 판 무덤에 묻고 돌로서 무덤을 막고 그 다음 마르다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라버니 한 분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고 나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의지할 것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나흘 동안을 울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거미처럼 되었습니다. 완전히 먹지도 아니하고 자유도 아니하고 기진맥진했는데 나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동구 밖에 와 계신다. 그 말을 듣자 말자 마르단 성격이 활발하고 활발한 사람입니다. 곧장 일어나서 큰 매무새를 돌보이도 아니고 머리를 바람에 날리고 옷깃을 날리면서 맨발 벗고 허둥지둥 예수님인대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미처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 발 앞에 그냥 제 몸을 던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에 나흘 전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고 흐느끼 우는데 예수님이 무슨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줄 줄 알고 흐느끼 울면서 기다리도 너무나 조용하거든. 그래서 눈물 지은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의 얼굴에 실망이 꽉 들어찬 모습입니다. 아하,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엉겹게 한 말이 주여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들어줄 줄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 너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지금 산다는 겁니다.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도저히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가 지금 산다고 말하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잘못 본 하는 말씀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예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받아서 한 말이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느냐. 아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 마르다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냐. 죽으니 나흘이 돼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였는데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 주는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마르다가 와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세워놓고 과거의 예수를 인정합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 같았으면 우리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했다고. 그럼 지금 예수는 뭐가 됩니까? 나흘 전에 예수를 고백합니다. 나흘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고친 겁니다. 너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예수 아니라 미래의 예수로 믿어 지켜버린 것입니다. 예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이제는 또 미래로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미래로 지키는 그 신앙 고백을 또 현재로 그걸 땡깁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왜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현재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 과거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되 현재의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리다의 고백 속에서 현재 있을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고 몸부림을 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마르다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는 나흘 전에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고 권세가 계시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부활의 날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셨지만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낙제생이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리아는 내 발밑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너는 부엌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서 고백을 잘 못하는가 보다. 그러므로 너희 동생 마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마르다는 집으로 뛰어가서 말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차분한 사람이라 머리를 잘 만지고 옷의 무쇠를 잘 돌보고 그는 얌전하게 일어나서 그냥 예수께로 걸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동구 밖에 서서 계십니다. 왜냐? 올바른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크게 기대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고백을 해줄 줄 알았는데 마리아조차도 엎드렸을 말이 주께서 나흘 전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Christ of the 4 days ago 나흘 전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르나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올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고 목소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목소리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너무 아파요 목소리. 내게 늘 안수기도 받은. 그럼 내가 권사님에게 안수기하면서 권사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그저도 말씀은 1.1도 변화없는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문서니까 말씀에 서세요. 말씀에 서세요. 그러므로 내가 안수를 해주고들랑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이미 입었다. 제가 우리 연양설 진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는 나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건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이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심텀에 불과하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여 내 믿음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이고 또 아파요 아이고 못 견뎌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받자 기도한 것을 부인해버리고 만다. 아프다고 시인하는 것은 마귀야 너 참 멋있게 일한다. 너 정말 성공적으로 일한다. 너 아픈 것을 내가 고백해 준다. 이렇게 되면 마귀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올 때마다 안수해지면 안수 받지 말자. 목사님 또 아파요. 아 이건 뭐 아무리 가르쳐도 내 말 안 들어서 고백을 바꾸세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고백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 못 바꿔요. 나 아픈데 내가 거짓말 못해요. 아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러지 거짓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아파 보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아 그랬으면 나중에 내가 낙심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괜히 아프다고 하고 말이지.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아직 안 나았지만 있는 것처럼 나는 나았다. 그렇게 신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도 불쌍하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전당에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 권사님 노트북 하나와 연필 몇 자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 나 가진 이 공책하고 연필을 한 답을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휴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을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만 번을 적으세요. 이 노트북에 이 숙제입니다. 한 문 적을 때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을 만 번을 적으세요. 그리고 오면은 내가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믿음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그거 해주겠다. 그 공책을 들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만 번을 적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를 만 번을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 날 안수기도 받으러 왔는데 내 방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만 번을 적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가랑가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요. 만 번을 적어서 수고했네요. 그런데 밥장선 암은 어떻습니까? 그러네. 아이고 만 번 적는다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아픈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만 번을 고백하고 나니까 갑작스러운 암이 나아버리고 말았어.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암이 온 데간 데 없어요. 그냥 신앙 고백을 하라니까 절대로 안 하던 그 권사님이 만 번 숙제를 하라니까 숙제한다고 고함을 쳐서 자꾸 시인을 하다가 보니까 나아버렸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우리 교회 또 다른 자매님 한 분은 뇌 하수체 암에 걸렸습니다. 뇌 하수체 암은 수술도 못합니다. 병원에 서울대학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런 수술하면 95% 죽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5%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키워도 죽는다. 그러므로 실험용으로 몸을 내주면 어떻겠느냐. 왜냐 갑작 뇌 하수체 암이기 때문에 뇌 하수체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오늘 그에게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다가 저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나면서 저희 설교를 듣고 신앙 고백에 대한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딸을 불러가지고서 공책을 하나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내가 주기도문을 만 번을 외울 테니까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문씩 적어서 어머니 몇 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라. 주기도문을 만 번을 외우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그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9,999번을 외워도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만 번째 주기도문을 외우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눈이 갑자기 탁 열려버린 거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열리거든요. 귀가 펑 하고 뛰고 내 눈이 보인다 내 귀가 들린다고 뛰고 꿀리고 야단하니까 간호원들이 뛰어오고 의사들이 뛰어오고 그래서 나 다시 한번 촬영해달라고 고함을 치고 해서 그 집사님을 엑스레이실에 데려가서 촬영을 해보니까 뇌 하수체암이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도 교회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God calls those things which be not as if they were.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잡히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아직 없는데 이미 있는 것 같이 부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 낳기 전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고 그 부인 사례를 여주 자식들의 어머니인 여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쓰십니다.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희 이름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희 아내는 많은 자식의 여주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백세나 되고 90살 된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분히 느끼시고 원통이 느끼서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지금 역사하는 예수를 고백을 해줘야 되겠는데 나흘 전에 오라버니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겠나이다. 아니야 지금도 오라버니가 살리라. 아니에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자꾸 동문서다 보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과거로 밀어버리고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이건 마르다만 그렇고 마리아만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사실 때 그때 예수님 사실 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망을 주는 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있던 죄는 지금도 있고 그때 있는 마귀는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질병은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가난과 굶주림은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모든 슬픔도 지금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꼭 같은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오면 교회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위대한 역사를 했다. 과거의 예수만 잡고 전도합니다. 나는 현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님은 눈을 뜨고 기먹거리는 듣고 안진배는 일어나고 가난은 사라지고 낙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예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장 큰 프로블럼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용서하고 치료하고 쫓아내고 해결하던 그 문제는 오늘날의 제너레이션에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과거의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게 하고 미래의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게 하는데 지금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옛날엔 육을 가지고 왔으나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옷 입고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주님이 통분이 느끼시고 민망이 느끼셔 울으신 줄 압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뭘 통분이 느끼고 민망이 느꼈어. 마르야와 마르다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함으로 많이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를 죽게 하지 못하느냐. 별 볼일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잘못 고백함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함으로 주님이 통분이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내 제자가 나를 이렇게 몰라주느냐. 통분이 느끼시고 민망이 되는 건 불쌍이 됩니다. 마르다와 마르다가 나흘 동안 먹지도 않고 헐벗고 굶주려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몸은 얄미지고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췌하게 되었으니 그거를 보고 이거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보고 불쌍히 여기서 혀를 차시고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울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주님이 울고 계신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며 주님께서 울고 계신지 압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와 더불어 마시리라. 현재 먹고 현재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회에서 조롱받도록 해서 통분이 느끼게 하고 우리가 비참한 모습을 보고 민망이 느끼사 울게 만드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울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세속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질병 대신에 치료를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복으로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요 장차 부활의 날에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제가 행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갔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세상과 탐욕과 마귀에서 해방시켜준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는 치료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속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고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잘못되면 예수님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과거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로 제껴버리고 현재의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17살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혀 진토로 변하고 늑시라도 입고 웃고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의사들이 다 나보고 죽는다 하십니다. 터미널 투버큘로시스 석 달에서 여섯 달 최고로 살겠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의사들이 해운대에 와서 선박을 대어놓고서 한국 사람을 치료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쪽 폐만 나쁘면 한쪽 폐를 떼낼 수 있는데 두쪽 폐가 다 나쁘니 두 개 다 떼내버리면 숨 쉬지 못할 테니까 손절 썼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완전히 터미널 케이스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행히 그때까지 교회 댕겨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신학자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단지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현재 예수님을 내가 보았었습니다. 현재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에게 믿었고 예수님은 나를 폐병에서 고쳐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목사님 찾아갔더라면 목사님이 아유 과거에 기적이 있었지 요새에는 기적이 없어 그거 이단이야 그거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 장차 부활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겠으면 나는 죽었어요. 깨끗이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안 만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만 가졌기 때문에 성경이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구나 귀신은 미워하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해서 고쳐주는구나 병은 미워하되 병자는 사랑해서 고쳐주는구나 가난은 미워해도 가난한 사람은 사랑해서 먹여주는구나 죽음은 미워해도 죽은 자는 사랑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같이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현재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시여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내가 담대하게 기도를 했고 주님은 응답하사 10달만 해도 안 죽고 6달만 해도 안 죽고 1년만에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 제가 나이가 미국 나이로 65세인데 한 번도 폐병으로 기침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되 깨끗이 고쳐버리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신앙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자 그래 그냥 슬피 울며 허리가 다 굽어지고 허덕허덕하는 그 두 자매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가면서 마음에 또다시 통분이 느껴지십니다. 왜? 너무나 비참합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 무덤가에 왔는데 여기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허리를 굽히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어서 무덤 문을 옮겨놓아라. 병천 지동할 만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예? 뭐라고요? 무덤 문을 옮겨놓아라. 주여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지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고 갇힌 유대인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그 미친 짓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유대인이 회장에서 쫓겨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가 살아날 책이느냐? 그런 어리석은 죄다. 너는 예수 이단이 되고 만다. 마르다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당황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무덤 문을 옮겨놓아라. 주여 죽은 지 나흘에 대한 냄새가 나는데 마르다여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문제는 믿지 않은 사람은 야훼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데 왜 하나님 일까지 걱정을 해줘요?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걱정해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돌문을 옮겨놓아야 돼요. 믿는 자는 돌문을 옮겨놓아야 돼요. 내가 한 번은 기도문에 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비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데 핸드폰이 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공장에서 기계 설비를 조사하다가 10미터 위에서 떨어져가지고서 미추골이 박살이 나고 등뼈 4, 5 척추가 부서져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앰뷸런스가 와서 씻고서 병원에 갔다 놨는데 하체가 다 마비되고 이제는 굉장히 위독한데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라. 아니 나는 주일 설교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기도를 왔는데 또 이런 사건이 생겨서 마음에 시험이 살더라고요. 공장에 가서 올바르게 돌아다니지 떨어지기는 왜 떨어지는 거냐. 떨어지려고 하다 다른 날 떨어지 왜 토요일에 왜 떨어지는 거냐. 그러나 또 약물이 가서 빨리 와달라고 뭐 사정사정이 어찌할 수 없이 불평을 하면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가면서 내가 이제 곧 올라갈 테니까 준비하라. 그런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도록 마음에 불평이 있는데 4층까지 걸어 올라가다가 내가 막 화가 탁 났습니다. 아니 나도 피곤해서 죽을 징계인데 10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는 걸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옆에 나를 에스코트 하는 사람들하고 가는데 내가 미안한 말 좀 화를 냈어. 나 안 갈란다. 그린 지가 부르지 내가 부르셨나? 내가 부르지가 했나? 좀 낮은 데 입원을 하지. 높은 데 입원을 해가지고 있어. 엘리베이터까지 고장이 났는데. 연락해. 내가 여기 밑에서 기도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은 내가 온다고 흥분을 해가지고 있어. 흥분을 해가지고 있어.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의사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고 또 하반신 수위도 못하는데 부인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내가 밑에서 기도한 내게 그 시간에 자기를 사랑해서 미처 올라오기도 전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사실 내가 안 올라가는데 부인 손잡고 막 주님 있어요 기도한데 아 온몸에 땀이 쫙 나거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을 영접해야지 내가 들어누워서 어떻게 있겠냐 하면서 날 영접한다고 엘리베이터가 또 걸어 나왔네. 나는 이미 빠이빠이 하고 걸어서 차 타고 가버렸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가 아유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못 올라와서 돌아갔다. 아유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걸어서 방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못 그런 줄 모르고 못 그런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것인데 아예 못 그런 줄 모르고 기도받고 난 다음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걸어 나왔다가 걸어 들어갔어요. 몰란 게 다행이야. 여러분 호박벌레 있지 않습니까? 호박벌, 만불비, 만불비. 호박벌은 에어로다이나믹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로 못 날게 돼 있어요. 몸은 굵고 날개는 적은데. 그런데 날아다니면서 굵다고 있거든. 왜? 지가 못 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날아다니는 거야. 아예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말이요. 아니 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아,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땀이 쫙 나더니만 내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괜찮은 것 같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위축골이 박살이 나고 측준 4호번 5번이 다 깨졌는데 그런데 괜찮은데요. 그럼 어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찍어보니까 깨끗이 나와버렸어. 깨끗이. 얼마나 건강해 나왔던지 이번 겨울에도 내가 스키 타는데 뒤에 계속 스키를 타고 따라다닙니다. 날 따라다닙니다. 내가 그래서 자빠지면 또 그 뼈 잘못되면 어떻게 그래? 까탈없어요. 뭐 깨끗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지만 믿음을 실제 행위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생활 속에 감각과 이성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행위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다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믿음은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한 데 딸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선택하고 이성을 선택하고 경험을 선택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서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거짓하지 마라. 너희들은 완전히 그렇게 하면 헌해틱이 된다.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나 예수님은 여기 옆에 서서 주님은 주먹을 불끈 쥐시고 얼굴을 상기하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돌을 옮겨놓아라. 스피리추얼 워페어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사이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끼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마귀는 와서 안 된다. 믿지 마라. 너 이러다가는 큰 낭패한다. 완전히 미충이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한 대로 믿어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까지도 1.1핵도 변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라.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못하고 벌벌 뜹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해서 그들은 무덤의 돌문을 옮기려고 하는데 나흘 동안 굶어서 거미같이 된 두 다리 무슨 힘이 있어 돌을 옮깁니까? 그런데 이 돌을 옮기려고 달려드는데 안 믿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주의신데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미치고행이 지다는데 우리가 왜 같이 따라서 미친 짓을 하겠노? 안 믿는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비평만 하지. 그럼 예수님이 도와줍니까? 예수님 안 도와주십니다. 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컨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된 자기가 믿음으로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병자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대개 지식 많은 사람하고 부자들은 거의 죽어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요. 왜? 지식이 많고 부자들은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서 목사 오라 그래라 그래 오면 안수해라 고쳐라 그럽니다. 자기는 행동 안 합니다. 괴로우니까 자기는 지식이 많으니까 믿지야 본전으로 그리고 돈 많으니까 보살스럽게 행동 안 한다. 그러나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은 감히 담대하게 목사 오라고 명령도 못 내리고 하니까 보따리 살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냥 기도 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팡팡 났지. 왜? 믿음을 행함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예 부자나 지식 있는 사람이 집에서 조목사 내게 와서 안수하라 하면 내가 가서 장사 치레러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식 많다고 돈 많다고 특별히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둥이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들도 학자들도 그리고 부자들도 평신들도 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성 밖에 있는 네 사람은 문둥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하고 문둥이는 죄를 상징하는데 죄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쓸 것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과 아직 회개를 못하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면 문둥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에 희망이 있느냐 담대한 믿음이 있느냐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러한 몸심이느냐 이걸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죄인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 죄는 나중에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온전히 성결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내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 자라난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 어린애기를 태어나서 똥 누고 오줌 누고 온갖 미운 짓 다 하는 것 일단 태어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똥 싸고 오줌 싸고 못되게 구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여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 뱃속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는 것이 먼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후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잘되게 굴어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똥을 사도 하나님 자식이요 오줌을 사도 하나님 자식이요 똥 사고 오줌 산다고 때려 죽여버리면 살아남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아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똥 사고 오줌 싸 많이 사는지 모르나 언제나 내가 귀찮아 못 견디겠어. 그 적게 놓을 걸 가지고서 78만 명을 나눠놓으니까 이거 뭐 이거 하나 귀지기 갈아 넣으면 저쪽 귀지기 또 갈아놓고 안치고 이 똥처럼 저 똥도 나오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새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똥싸고 오줌싸도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 믿으면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못 자라나면 엉덩적이 몇 대기 얻어맞지. 은신은 똥 오줌 가려야 될 때도 불구하고 똥 오줌 가지 못하면 엉덩적이 몇 대기 얻어맞는다고 그냥. 야, 이 자식아, 이제는 오줌 똥 가려라, 이 자식아. 우둔 맞더라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죽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자식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다 자라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다 자라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줄 줄 안데 그런 이유는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어른이 되어야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 한 가지입니다. 어른대에서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봤어요? 옛날 뭐 고사해 보니까 노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도 오래 있다가 태어나니까 벌써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났더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지.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핏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그것을 손발이 다닳도록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리면서 키워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핏덩어리를 먼저 태어나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경으로 손발이 다닳도록 여러분을 키워내는 거예요. 핏덩어리지만은 얼마나 부모가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태어나서 못된 짓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은 사람 보았었어요? 다 자식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현재 생활이 온전히 성결하고 온전히 이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고 자꾸 하는 것은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 너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 같은 거 기도해도 너 같은 거 믿어도 소용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자꾸 성결하게 되고 자꾸 어려워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게 되면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자랐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사랑하고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해서 아주 죽은 지 나을 무덤에 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도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험적인 불가능에 도전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은 말한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는 완전히 미쳤다. 너 돌았다. 이제 그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길 언니, 너 미쳤지 않느냐? 두 사람 매달려서 돌을 땡기다가 뒤로 엉덩바를 찍고 또 울면서 돌에 매달렸다가 또 엉덩바를 찍고 그러다가 손이 터져 피가 흐르고 돌에 발이 찢겨가 발에 피가 흐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조롱하고 안 도와주고 예수님은 그대로 서서 그들이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울고 몸부림치면서 결코 그 돌을 밀어냈습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에 있는 믿음이 쉽습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11조 뗀다는 것은 힘드는 일이요. 주일날 교회 자기 문을 닫고 교회 출석한다는 건 손에 피가 나고 발이 찢어지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덤에 돌이 무너가자 썩은 냄새가 확 납니다. 절단 감산입니다. 눈으로 보아서 가능이 없고 귀로 들어서 가능이 없습니다. 오감각을 통해서 볼 때 절단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코를 손을 대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저지를 높이는 저지를 낳았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96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게 명령을 했어요. 제가 그때 벌써 교인이 만 명이 넘었으니까 서대문에 제가 탁 아침에 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무실에 와서 내 가방을 내놓고 하나님 이제 죽도록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사택도 생기고 그때
자가용이라는 집차도 하나 생기고, 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개척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 성령님이 느닷없이 마음씨 말하기를, 너 이제 보따리 싸고 가라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이곳에서 너 일이 끝났나니라. 너는 제3의 처소에 가서 세 번째 개척을 해라. 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전 세계 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내라.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못 택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뭐 그것도 하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은 모였는데 이 사람이 헌금 내가지고서 그때 돈 10억이면 오늘날 100억과 같습니다. 10억이 있어야 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집 내놓아라. 제가 30살에 장가를 들면서 집 한 채 지혜가 우리 마누라에게 자랑하고서 데리고 가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가지고서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은행에도 좀 빌려 해가지고서 냉천동에 조그마한 아주 얌전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결혼하고 난 다음 우리 집사람을 그게 데려갈 때 내가 어깨에 얼마나 힘을 주고 들어갔어도 우리 마누라에게 큰 소리 꽝 하고 들어간 다음 집 문서를 내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표적이라 하면서 집문서를 탁 자기 이름을 찍고 이렇게 올 스마일리. 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너 집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우리 마누라에게 줬는데 그걸 또 어떻게 바칩니까? 네가 먼저 오병이어를 내놓아. 그 집을 바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너부터 먼저 실천하라. 우리 마누라가 안 내놓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글쎄, 잔소리 말고 집을 바쳐. 아니, 나 비뚤승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싸우고 말이야. 이제는 나는 그냥 찬밥 먹고 이제 쫓겨납니다. 너희가 희생을 안 하면 믿음 실천을 못 하느냐. 믿음을 실천한 데는 희생이 다른 것이니까 집 문서 내놓고 기도하면 그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아,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그날 백화점에 가서 이쁜 스카프 하나 사고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은 특별히 애교를 더 많이 떼려고, 여보 어떡하니까, 아유 오늘 어떻게 일찍이 들어왔나, 나 당신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오늘 들어왔다 그러면서 스카프를 가지고 보기에 이봐 이쁘지, 아유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I love you. 그래서 내가 이 스카프를 가지고 초콜릿도, 아, 이게 참 맛있다. 당신 초콜릿도 좋아하지 않느냐? 이 초콜릿도 먹으라고 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 나를 제시하면서, 오늘 뭐가 있지요? 왜 당신 자꾸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 도움이 하나 필요해. 무슨 도움이 필요해? 이 교회 왜 만 명 들어가는 교회 짓지 않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라 그래. 그럼 무슨 씨앗을 심어요? 집 문서 내놓지. 얼굴이 싹 달라지. 아니, 나에게 집 줘놓고 도로 빼앗아요? 비겁하게. 이 집은 내와 내 자녀들이 살 집인데 이 당신 집 아니야. 나 못 줘요. 스카프 가져가. 조그맣게 가져가. 기가 막힌. 그래서 내가 서재에 들어와서,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그렇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 뭐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은 뭐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누라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문서를 내놓게 해주시옵소서. 한 일주일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요. 가만 좀 옆에 자는지 하면서 자꾸 오른편을 누웠다가 왼편을 누웠다가 눈이 충혈돼서 눈이 그렇게 되고, 그러더만 한 일주일 지나면 집문서를 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가져가라. 내가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겠다. 그래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집문서를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교인들 앞에
내가 서른이 될 때까지 조그마한 집 한 채 마련해서 집사람 데리고 애들하고 살려고 마련했는데 이 만 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집을 내놓고 나는 새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합시다. 그렇지 곧장집 팔아라. 나는 흙으로 지은 조그마한 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인들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씩을 5년 작정을 해가지고서 전부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웬 말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오일 쇼크가 오니까 은행 다 닫아버리지요, 공장 문 다 닫지요, 뭐 직장 다 잃지요. 이제는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는 여의도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하실까지 지어놨는데 이제는 돈을 못 주니까 막 나에게는 그냥 건축회사에서 빨간 딱지 고소장이 날라오고 노동자들은 돈 내느라고 블록을 들고서 나에게 따라오고 내가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도망을 쳤다. 뭐 벽돌 주고 따라오는데 뭐 잡혔다가 죽겠어요 그냥. 그때만 해더라도 아주 텍사스 시대와 같습니다. 법과 질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교인들이 그 추운데 지하실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었는데 집까지 다 내놓고 우리 다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망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완전 조목사 망했다고 하죠. 살아갈 길이 없어요.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추운데 한 80이 된 냉천도에 사는 할머니가 그날 와가지고서 벌벌벌 떨고 앉으시면서 목사님 나 말구에 말 좀 하게 되겠어. 할머니 앉아 계세요. 할머니 안 그래도 내가 막 골치가 아픈데 왜 할머니까지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내 한마디만 말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한마디만. 예 5분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래 아주 오래된 신문지에 뭐를 요 동그라미 하나 사서 들고서 나와서 여러분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이 동해에서 주는 구제미 받아서 먹고 삽니다. 나는요 너무나 외롭고 슬픈 할머니인데 조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희망이 넘치고 매일매일 너무나 기뻐서 살아요.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천당 갈 걸 생각하고 너무나 기쁜데 내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죽어요. 이 교회 짓다가 그냥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서 목사님이 막 죽게 됐는데 우리가 이 밤낮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목사님 위해서 이것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신문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주 오래된 밥그릇에 노숫갈이에요. 노숫갈이. 이거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줘서 우리 조상이 내게 물려준 것인데 내 재산이라고는 이 노숫그릇에다가 숟가락하고 젓가락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직 손가락이 튼튼하니까 마분지에다가 밥을 담아서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면 됩니다. 이것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이 교회 짓는데 내가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밉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할머니 가져가요. 그 밥그릇 숟가락 다 바치려고 돈 말이 몇 푼도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죽고 말지 세상에 80이 된 할머니가 그래 매일같이 30세 때 받아먹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아가지고서 내가 교회 죽고 말이야. 난 내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 난 아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 퉁 안 뜨지만 이 늙은 과부가 돈이 없어가지고서 이 밥그릇 가져오니까 돈 짓다고 안 받아줄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끌어안았어. 내가 같이 울었어요. 할머니 이 돈이 적다고 내가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기에 80 넘는 할머니 밥그릇까지 빼앗아가지고서 교회 짓는 이 비참한 내 신세가 너무 미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슬프면 내가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내가 밥그릇을 들고서 여러분 이거 시장에 팔면은 몇 푼 안 주지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누가 좀 살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옥션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내가 5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가 1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또 더 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15만 원 그렇다. 또 누가 더 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서 이 밥그릇 팔아봤자 만 원도 안 될 밥그릇이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데 막 저도 울고 온 사람이 다 울고 막 눈물바다가 되니까 그다음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을 내놓습니다. 우리 1년치 월급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있는 땅을 내놓겠습니다. 야, 그 가난한 교인들도 조상 제도로 숨겨놓은 거 많더라고요. 막 나오는데 그날 저녁에 당장 그 자리에서 지금 제공하는 앱수는 이제 몇 억이 나왔어요. 그 서류 뭐 집문서 땅문서 뭐 월급 채핀 거 뭐 그거 다 가지고서 내가 한일은행에 가서 채피니까 한일은행장이 목사님 건강진단서를 가져오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보니까 이 박박한 세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집 문서 내놓고 땅 문서 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 보고 하는 것인데 목사님이 건강하면 우리가 돈을 내주겠는데 목사님이 세상 뜨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진단서 내오라. 그런데 건강진단 딱 해오니까 한인은행에서 돈을 론을 줬어. 그래서 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완성한 것입니다.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닷 오그라진 노그릇이 그 교회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도 내놓아야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여 축복을 주옵소서. 그거는 안 돼요. 아, 11조 내놓고 복을 달라 그래야지. 승수주의하면서 주님이 씌어 복을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겨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돌을 옮겨놓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열린 무덤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행해놓으면 이제는 불가능이 앞에 있으면 그 불가능 앞에는 예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타고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말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궁창이 생겨나니 궁창이 생겨났지요. 땅이 생겨나고 각종 열매는 나무가 생겨났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오늘날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은 그런 미신적이고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참. 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여러분 죽은 시체에서 살리는 것은 누워 떡 먹기보다 쉬운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데 얼굴을 수위로 덮고 온몸을 수위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봤지요. 칭칭대 밑에 내려가서 나는 거기에서 들어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온몸이 칭칭 묶인 대로 그 칭칭대를 올라와서 밖으로 나온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이 들고 나왔겠지. 살았습니다. 수의를 입고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기절 초풍을 하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르다는 말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안 할 바에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라고 믿어요.
내가 못하니까 믿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죠. 기독교에서 기적을 취해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현대주의 목사님이 성경을 볼지 창세기도 이것은 신화고 뭐 모세경은 다 신화고 그 다음에는 역사 쓰고 그 다음에는 시를 지은 것이고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들이 흥문이없는 소리를 했을 때 그래서 쓸데없다고 하는 것마다 가위를 가지고 잘라버렸어요. 1년을 땡기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성경 탑대기만 닦아주고 와가지고서 목사님 이제 내가 졸업했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교회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그만이거든. 1년 목사님을 설교를 듣고 필요 없다는 걸 가위로 다 잘라지면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읽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만둘랍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베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놓았으면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는 것은 주님이 살렸지 풀어놓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풀어놓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서 풀어놔요. 마르다 마리아가 얼굴을 풀어놓고 손발을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위도 하나님 밥 더 먹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없는 밥을 만나를 내려놓기는 하지만 주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믿으면 기적을 베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 수위를 몸에 칭칭 감고 난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랬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나사로같이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수혜를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났지만 죄악의 수혜를 그대로 둥둥 감고 아직 죄를 늘 짓고 있고 세속과 탐욕과 나쁜 습관으로 교회 나오지만 아직 술도 근황하게 마시고 도박도 좀 하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미국 와서 도박했다고 고백하네요. 도박도 좀 하고 그러고 싸움도 하고 수위를 아직까지 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질병의 수위를 긁어지고 온갖 병 백화점이 돼가지고서 몸에 병을 디글디글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교회를 나오면서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수위를 몸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오면서도 죽음과 절망의 슬픔을 수위를 달고 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영적으로 보면 수위를 입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위 입고 다니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풀어 자유롭게 해서 다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 늘 죄짓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풍습에 묶여있고 교회 다니면서 병을 앓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얼겁고 굶주리고 늘 헬로 헬로 주인감을 기범이 헬로 헬로 씹던 것도 괜찮아 그래서 씹던 주인감까지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주님이 원합니까? 수혜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나온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몸에 주님이 보실 때 수위가 걸쳐있지 않습니까? 냄새라는 수위가 많은 사람이 걸치고 댕기지요. 그거 벗어야 될 줄도 모르고서 걸치고 댕기는 겁니다. 누가 벗어줘야 되냐? 목사와 자기가 벗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해서 수위를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줘야 되고 깨달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셀 리더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습니다로 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저는 44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늘 내가 강조하는 것은 교인들이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 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왜 교회에 오면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왜 수의를 입고 다닙니까? 벗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계속 제가 겁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저 가난한 사람 가난의 수의를 벗어 다니게 하라. 저 병든 자는 병의 수의를 벗어버리고 다니게 하라. 저 죄 짓는 사람 죄의 수의를 벗고 다니게 하라. 저 방탕한 사람은 방탕의 수의를 벗고 다니게 하라. 예수를 믿고 살아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수의를 입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어서 자꾸 벗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고 범사에 잘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렵니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전통적으로 예수 믿고 부자 되면은 타락한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불교적인 사상이에요. 불교는 허무증렬지도인데,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바람 하나 메고 가는 것이 불교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지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되어야 교회도 짓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교회도 지어야 되고 신학교도 지어야 되고 선교사회도 보내야 되고 출판사에 출판도 해야 되고,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크게 짓고 세계 제일 큰 기도원도 짓고 우리는 이 선한 사회사업도 굉장히 큰 사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일단 청소년들 데려다가 기숙사에 내가지고서 밥 다 먹이고 옷 다 입히고 기술을 가르쳐서 1년 동안 공짜리에서 2급 기술자로 양수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 호텔처럼 집을 지어가지고서 자식 도리를 하면서 돌보고, 또 우리는 한세 대학을 세워가지고 대학교 학생들 지금 한 5천 명 되는데 학생들 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들 가슴에 심어서 내보내고, 오늘날 전 세계 500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으며 국민 일보라는 데일리 뉴스페이퍼를 해서 100만 부가 매일같이 온 전국을 복음 싣고 달리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1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내놓는 돈이 이렇게를 합쳐서 한 1,500억이 됩니다. 그 가난하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교인들이 가난하고 못 살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을 교회에 내어서 하나님 사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난이 축복이라고요? 가난은 마귀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과 18장은 축복에 대한 양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하냐, 제일 첫째가 자식을 축복해 주고, 둘째가 우양의 새끼를 축복해 주고, 셋째 들의 곡식의 축복을 받고, 넷째 금강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 네 가지가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자식 축복이요. 자식에게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양의 새끼는 요사이 사업 아닙니까? 구멍가게나 큰 사업이나, 그때는 우양의 새끼가 이런 현대 산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들의 곡식의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금강장수하게. 구약의 율법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오늘날 하나님의 친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마땅한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 인도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으면 세계사는 망했어요. 왜 거지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싸웠습니까? 미국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미국같이 부강한 나라가 온 천하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많은 돈을 보내고 그 많은 하나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천하의 복음이 지금 남아있고 전파되고 있어요. 미국이 부자였기 때문에. 인도가 그리스도 교 국가가 되었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을 받는 것도 한국의 지금 가톨릭과 신교가 합쳐서 30%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10%인데 18%인데 그런데 우리 신교 가톨릭 합쳐서 30%,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우리 한국의 5천만 동포 중에 1,500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말하셨으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는데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먼저 섬기고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돈이 다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어도 동전 하나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발발 떨고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먼저 구하면 이 사람들은 탐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에 있지 물질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상속으로 주십니다. 그 피로서 값주고 산 것이 용서와 의지요. 피로서 값주고 산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과 천국이지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마음의 기쁨과 치료지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이지요. 피를 값주고 산 것이 천국과 영생 복락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피를 주고 값주고 산 것이므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클레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것도 아니고 미래 것도 아니고 현재 주님은 그 대속연청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렬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왕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며 그 전능한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낙관적으로 인생을 보십시오.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비관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인생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소망차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사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마다 나사로가 있죠. 혹은 자식이 나사로가 되고 남편이 나사로가 되고 부인이 나사로가 되고 병이 나사로고 사업이 나사로고 부부간의 애정이 나사로가 되고 나사로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오세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겠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땅 생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셔 여러분 썩은 냄새난 여러분을 살려일으켜서 수위를 벗겨버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독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 미래의 예수가 아닌 오늘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불태전의 기도를 하십시오. 불태전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신속히 응답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불태전의 기도를 하고 나면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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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오, 깨우쳐주시고 우리가 새 생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리아라발라 시아라바포 이아라발라 칸디아라발라 시아라바포 따리니 리아라발라 타이아라발라 시아라바 콘디아라발라 시아라바포 이아라니
어리 알아봐 나이 알아봐 간디 알아봐라 시 알아봐 코이 알아봐라 샷디 알아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나사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나사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나사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모든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서 얹으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가슴에서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고 혹은 문제를 가지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낭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옵소서. 병은 마귀의 불법이므로 아버지 불법을 쫓아내시고 합법적인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질병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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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다 내려놓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받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완곡기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를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가시 완곡기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저주의 선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변화가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이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태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는 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